하나, 둘, 셋, 야! 보득보득보득보득보득. 아휴, 드디어 다 닦았다. 마지막 토끼인형. 온몸이 저리고 쑤시는데. 제가 스팁이나 봐야겠다. 오늘도 깨끗해진 토끼인이들을 보니 너무 기분이 좋은걸? 딴다단다단. 으쌰. 리모컨이, 여깄다. TV, 온!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이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나온다?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토깽이 인형이 남자다운 모습으로 나온다? 저희 토이스건 회사에서는 남자아이용 장난감은 무조건 로봇 장난감, 그리고 여자아이용 장난감은 무조건 토끼 인형이라는 룰을 깨뜨리고 마초스러운 토끼 인형과 귀여운 로봇 장난감을 출시했습니다. 그 때문에 마초스러운 토끼 인형은 남자에게만, 그리고 로봇 장난감은 여자아이들만 살 수 있도록 특별히 한정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TV를 보고 있는 어린애아이들 꼭 구매하세요! 본 제품은 광고용 제품으로 실제 보는 제품과는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용 제품이라고 말은 했으나 어린이 안전보호협회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며 제품 가격은 판매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통해 문제가 발생해도 저희 토이스건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민원 신고 시 도리어 토이스건 회사가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아이만 살 수 있는 토끼 인형? 내 컬렉션을 추가해야 돼! 이 세상 지구에 있는 토끼 인형은 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지난주에 용돈 받은 거 다 여기다 써야겠다! 기다려 토끼 인형! 자, TV에서 팔고 있는 토깽이 인형 그리고 세일러 로봇을 팔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받는 거니까 여러분 빨리 사세요. 여기다. 아저씨, 저 토깽이 인형 하나 주세요. 안 된단다 얘야. 그거는 안 돼. 왜냐면 이번에 나온 인형은 남자 어린이들만 살 수 있는 그런 인형이에요. 맨날 남자애들은 맨날 로봇만 가지고 노니까 파격적으로 남자 어린이들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된 제품이란다. 여자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단다. 미안하지만 이 세일러 로봇을 사던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던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단다. TV에 나온 토깽이나 로봇은 오늘까지 파니까 여러분 빨리 사세요. 너 빨리 가. 그러면 안 되겠다. 지금쯤 오빠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시간이니까 오빠한테 부탁해야겠다.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한다구. 오빠. 쉿. 비콰이어. 조용히 해요. 요르르. 그게 있지. 내가 오빠한테 부탁할게. 오마이갓. 오빠 귀찮으니까 싫어. 구하지 말고 한 번만. 그리고 그 푸딕 내 거잖아! Alright. 다 먹었으니까 이제 안 먹었지? 뭔 소리야! 한 번만 해주면 덥냐냐 이 해삼아! Unbelievable! 내가 해삼이라니. 그래, 내가 오빠한테 뭘 기대를 하겠냐. 오빠는 도와줄 마음도 생각도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지랄모한테 가서 부탁해야겠다. 오빠라고 하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부탁도 안 들어주고. 지랄몽! 어머, 요르르 무슨 일이야? 그게 다름이 아니라 내가 토끼 인형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돼서는 이렇게 돼버린 거야. 아니, 그게 무슨 고양이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그 토끼 인형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나는 로봇이라 대신 사줘줄 순 없고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방법? 그게 뭔데? 뒤로 좀 물러서 봐. 자, 나와라. 로봇이 아니 남자가 되는 기계.
빠밤! 남자가 되는 기계? 그래, 이 기계로 설명해 줄 것 같으면 천만 볼트 전기를 통해서 그 한순간의 아찔함으로 한순간 몸에 있던 호르몬이 자기가 남자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아서 네 몸이 남자로 변하는 거야. 응, 바보야! 그럼 내가 이 기계에 들어가면 평생 남자로 살아야 되잖아! 그건 절대 싫어! 아, 아니야 아니야! 이 기계는 물을 마시면 바로 돌아온다고! 물을 마시면 다시 여자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 그래! 아이, 그럼 좋아! 푸는 방법도 간단하고 나 그럼 바로 기계로 남자 만들어줘! 아싸! 들어가! 자, 요리야 이제 작동시킨다! 뭐야 변한 게? 어? 내 몸이 뭔가 이상해. 뭔가 목소리도 굵어진 것 같고 내가 진짜 남자가 된 건가? 머리카락도 짧아진 것 같고 뭔가 이상해. 잊지 마 요리야. 물을 마시면 다시 돌아온다는 걸 말이야. 알겠지? 고마워 지랄몽. 이제 토끼니 인형이 사러 가보실까? 자, TV에 나온 토깽이 인형 사세요. 마초스러운 모습에 반하시고 말 겁니다. 아저씨, 토깽이 인형 하나 주세요. 아, 토깽이 인형 사러 오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2만 원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어이, 100원 미는 것도,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도깽 인형도 샀고. 컬렉션 하나가 늘어서 좋긴 한데,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잖아. 여기 있다. 아, 왔다. 난 지금 여자가 아니라 남자지? 으쌰. 무슨 많이 본 것 같은데. 어이, 아저씨, 우리 어디서 봤던가? 아니요. 누구세요? 네. 오빠가 왜 여기 있어? 남자의 화장실이란 정말 간단하고 편하잖아. 손은 귀찮으니 안 씻고 가야겠다. 까봉! 구독하기 부탁해요! 아, 좋다 좋아. 도깨이 형도 샀으니까 이제 집 가서 물을 먹고 다시 여자가 되어야겠다. 아까 그거 화장실에서 본 아저씨네. 여기서 뵙네요. 근데 좀 못생기신 듯. 그래. 이렇게 쉽게 물을 먹고 다시 돌아가긴 좀 아깝지? 응? 근육이 빵빵한 남자가 된 김에 내 푸딩 뺏어 먹는 오빠나 괴롭혀야겠다. 키드. 오 마이 갓 김치. 언벌리버블. 비콰이엇. 야, 너. 응? 뭐야? 아까 그 아저씨잖아. 우리 집에 왜 들어와요? 못 생겨 가지고. 나 요르르 남자 친구인데. 에, 거짓말 치지 마. 그렇게 못 생긴 애가 어떻게 남자 친구가 있어요? 아저씨 누구세요? 알 거 없고 네가 내 여자 친구 요르르 푸딩을 뺏어 먹은 잿값을 치러 줘야겠다. 오 마이 갓, 보이프렌드? 안 먹을게요. 어린이 여러분, 아무리 오빠와 동생 사이라고 해도 서로 먹을 걸 뺏어 먹는 행위는 좋지 않아요. 모두들 그럼 안녕. 안녕!